자, 사실 이제 뭐 어머님들 70, 80시대 노래 참 좋아하지만 네. 아, 요즘은 또 90년대 노래들이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그렇죠. 30대. 그렇죠. 왜냐면 90년대 음악 사실 저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음악들이 없었으면 저는 잘 자라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있으면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1990 그땐 그랬지 특집이 되겠습니다. 네. 자, 대단한 스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팀한팀 모셔 보시겠습니다. 90년대 시트콤 순봉산부인과의 간호사 커플입니다. 장정희, 표인보. 최고의 혼성그룹 쿨과 재미 만났습니다. 김성수, 조진수. 대세자 걸그룹이 만났습니다. 박준석, 파스카. 언제 봐도 유쾌한 두 분입니다. REF의 성대현, 박슬기. 파워풀한 가창력의 선후배 원미연, 나비. 대한민국 대표 남성 듀오 캐레 백이성 이종원.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예선 대지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정희 씨와 표현복 씨 하나 보여주세요. 아, 정말 대단해요. 네. 자, 그렇다면 멈춰를 외쳐주시고요. 예선 대지표 돌려주세요. 멈춰. 아, 아, 박슬기가 있었네. 다음은 우리 김성수 씨, 조진수 씨 자리해 주세요. 수 커플이에요. 수. 수 브라더스. 수 브라더. 수 브라더. 네.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뭐예요, 이거? 예, 예. 깨파싸 아미고. 자, 예선 대진표 돌려 주세요. 멈춰. 캐. 캐. 나이스. 야, 근데 큰일 났어. 캐는 여유 있네요. 표정이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제가 오늘요 캔 뚜껑 따버릴까요? 이렇게 되면 이 두 팀이 예선을 네. 치르고 네.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아, 우리도 신인도 네. 있고. 네. 네. 자, 본격적으로 그땐 그랬지 특집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어떻게? 아메! 첫 번째 대결 장정희, 후인봉 대 성대현, 박슬기. 자, 이번 주 도전 천국 1990 그땐 그랬지. 먼저 네. 순붕 산부인과의 아, 네. 김 간호사, 표 간호사. 네. 장정희 씨 표현 모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결혼하신 일이다. 여자 만났잖아.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 날 속여. 다른 배우들은 이제 이렇게 그 씬 딱 연기하고 나오면 하, 대사가 좀 별로였어. 표정이 좀 별로였어. 근데 네. 우리 누님은 딱 나오시면서 야, 표창이 중앙에 안 꽂혔어. 아, 아. 제대로 안 맞았어. 이러면서 약간 예. 무사 기질이군요. 네. 아, 표현 목소리도 네. 참 오랜만인데, 그죠? 아,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네. 얘기입니까? 아직도 바랑 그러니까. 목욕을 같이 한다는 게. 진짜예요? 웬일이야? 아이가 뭐랄까 늦댄다 그러나요, 바하가? 아. 그래서 아직도 뭐 쉽게 해서 아빠 목욕하자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언젠가 토크쇼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 아, 그러면 부끄러움 없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 잠깐만, 그러면 표인봉 형님 집에 네. 놀러 가면 저희도 에덴 동산 해야 되나요? 아, 진짜! 아니, 그 에덴 동산이니까 아, 저희도. 아, 정말! 네, 저 두 사람 오면 선악과를 따먹을까봐 예, 초대를 못하겠어요. 예. 아, 그렇군요. 어, 야. 자, 1990 그땐 그랬지 특집. 이번에는 귀여운 두 남녀입니다. 아... 성대현, 박슬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쿨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요. 사실 쿨뿐이 아니라 다 남다른 인연이 있지만 쿨은 특히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데뷔를 사실 쿨로 할 뻔했거든요. 어머. 우와.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REF 팀 제의를 받았거든요. 아. 근데 혹시나 이렇게 재보려고 갔어요. 어. 갔더니 김성수 씨가 있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 아,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그룹인가 보다. 이게 어.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어. 아, 나는 떳떳하게 하고 싶다. 어. 좀 남자 셋이서 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쿨을 네. 포기하고 대신 후배인 이재훈 씨를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어머. 그래서 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나는 집에서 매일 울었어. 쿨할 걸. 쿨할 걸.